진정한 모르면 현무스쿨 닷컴. 요것만 알면은 일단은 대화에 낄 수 있다는 거죠. 낄 방법 모르겠네요. 정말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망의 특종 발표. 그렇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데스크죠. 대학내일의 전하론 편집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1위, 22위, 1위 남았거든요. 발표해 주시죠. 오늘의 특종. 어우. 네, 지난주에도 특종을 차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 전현무 씨가.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특종을 차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특종입니다. 윤희창님, 이 기사를 1위로 뽑은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10대, 20대들이 진짜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10대, 20대와 아재들이 잘 소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기사는 꼭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전하로 씨.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1위의 특종 기사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재 탈출이 간절하다면 귀 쫑긋 눈을 부릅뜨시고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진정한 모르면 현무스쿨닷컴. 요것만 알면은 일단은 대화에 낄 수 있다는 거죠. 먼저 각. 각. 여기서 각은 각도기의 그 각으로, 아 오늘 왠지 느낌이 혼날 각이다. 뭐뭐 할 것 같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전현무 씨 1위 각입니다. 요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빼박 켄트입니다. 빼도 박도 못한다. 켄트, 부정의 의미죠. 칸트, 3위. 낄낄빠빠. 낄낄빠빠 모르겠네요. 정말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낄낄빠빠. 정답. 낄 때 끼고 맞을 때 빠진다. 아 걔는 왜 낄낄빠빠라 불러. 날 자꾸 다 털어버리는 거 해야지. 자, 세젤리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거.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이야, 누님. 대박 세젤리세요. 넘나것. 이거 어렵죠. 네. 넘나것. 저 이거 모르겠어요. 아 저는 요즘에 씁니다 이거. 아 그래요? 좋은 걸 받았을 때 넘나 좋은가, 넘나 좋은가. 그렇습니다. 너무나를 줄인 것이죠. 넘나. 그리고 이건 모르겠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심합 아니에요. 가장 많이 쓰이는 초성 신조어라고 합니다. 먼저 이응 기억 리을 이응. 자 바로 이거레알. 이거레알을 많이 쓰죠. 폭이나 이런 거 같아. 이거레알 많이 씁니다. 네. 그 다음에 리을 리응 피읍 티읕. 뭐겠어요? 레알 팩트. 레알 팩트. 이거 레알 팩트. 이거레알 레알 팩트. 자, 그 다음에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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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읍. 이건 알아야죠. 바바 불가. 바바 불가. 아.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맥락이죠. 이거레알이야. 레알 팩트야, 반박 불가야, 이건 확실한 거야. 이렇게 줄여 쓴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니까 좀 알죠? 네. 우리 나이 때 그냥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모릅니다.